장관님,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저 지금 화면을 보고는 잘 누군지 인식. 우리 검찰은 2013년과 2014년에 김학의 씨를 수사했습니다. 우리 검찰에서 김학의를 김학의라고 부르지 못하는 바람에 김학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가 됐고, 우리 검찰은 2014년 이후로 김학의를 김학의로 부르지 못한 원죄 때문에 검찰이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부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 결과 검찰은 끝없는 신뢰에 추락에 나락에 빠졌고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어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 시절에 소환조사했는데 김건희 씨도 당연히 검찰청으로 소환조사하고 그 과정도 공개해왔다고 봅니다. 저는 결국 이 김건희 씨 명품백 수사는 과정도 정의롭지 못하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난다면 결국 검찰은 앞으로 법치주의를 논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조직이 되었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이 되는 기관이 됐습니다.